자, 김신철 선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네, 경기 총평 좀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. 일단 오늘 성남 1위 팀인데 원정에 와가지고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승점 1점을 얻어서 네,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또 투입이 됐거든요. 네. 교체로 오늘 어떠셨어요? 제가 그 몇 라운드 전에 대전전에 이제 반경기를 뛰고 조금씩 뛰는 상황에서 이제 또 무릎 내측인데가 좀 다쳐가지고 또 잠시 좀 나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동안에 뭐 이제 2연승도 하고 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무릎이 좀 괜찮아져서 이제 경기에 투입되면은 이제 저도 분위기 안 흐트리고 좀 팀의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오늘 그래도 동점골을 넣어서 좀 기분이 괜찮습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동점골이 좀 상당히 멋지게 들어갔거든요. 좀 그 상황을 좀 복귀해 보신다면 좀 어떠세요? 일단 영찬인가? 영찬이가 저한테 패스를 잘 밀어줬고 상대가 제가 왼발잡인 거 알기 때문에 일단 등을 지는 그 페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쳤는데 이제 각이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그냥 때려봤거든요. 근데 잘 맞아가지고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다음 게임 또 네. 강팀 부산이랑 하는데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또 궁금합니다. 저희가 지금 홈 2연승이에요. 지금 오늘도 안 졌고 또 이제 지금 팀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성남 이렇게 1위 팀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홈에서는 또 부산이라고 해도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하면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